그래서 학부와 박사를 하셨고 지금 고려대학교의 연구교수로 계시면서 그 리서치 필드는 그 컴퓨테이셔널 지노믹스, 바이오 인포마틱스 이쪽에 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생명저항 연구소의 박병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 Glimpse of Genomic Survey of Probiotic Strains and Tutoring Genomic Functional Development Lab Approach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 연구는 이제 Probiotics Multiomics 구축 과제의 일환으로서 수행이 되었고요. 주관기관인 이진원과 그 다음에 저희 고려대학교 최인걸 교수님 연구팀 그리고 세종대 신학동 교수님 연구팀이 각각 공동 1과 공동 2로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제 멀티오믹스 통합 분석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저희 과제 스키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오믹스 데이터와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기타 가이드,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멀티오믹스 기반의 분석 알고리즘을 전부 통합을 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오믹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에게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그 업로드한 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동정과 기능성 등에 대한 분석을 제공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제1공동연구기관의 1단계 2년차 그리고 2단계 1년차의 연구 내용 중에 하나인 유전자 클러스터 기반의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및 안전성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이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 및 확보하기 위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및 안전성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어떤 범유전체적인 분석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먼저 이제 프로바이오 지노믹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다들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균주가 확보가 되면은 그 균주에 대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텍소노미 아이덴티피케이션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박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특히 이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의 검증이 필요한데요.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이제 인비보 캐프터라이제이션이나 인비트로 캐프터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동물을 이제 사용한 평가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까지의 이제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오 지노믹스라는 컨셉이 이제 등장을 하였고요. 프로바이오 지노믹스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랑 지노믹스의 합성어로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유전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균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특히 안전성이나 기능성과 관련된 그런 특성들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그 선제적인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서 그 선제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맥락에서의 분석을 위해서 지노믹스 이외에도 프로테오믹스나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다음에 메타볼로믹스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오믹스 데이터들이 함께 분석에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이 하셨던 것들이긴 한데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에서는 그 전장 유전체 염기 사유를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생명 정보학에 기반을 한 그런 이제 평가의 그 유전체 사유를 이제 이용을 한 어떤 예측이나 아니면은 이 유전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가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항생제 내성 특히 회택성 내재성을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판단 방법들에 대한 일부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대한 어떤 유전체 기반의 평가 가이드는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번 발표에서 이제 다루고 싶은 주제들에 대한 질문들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 유전체들에서 발견되는 기능성, 안전성 관련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유전체들이 해당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블루군에서 차종적으로 어떤 텍사스 스페시픽하게 발견이 되는지 혹은 유니버설하게 발견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 같은 지너스나 같은 스피시스 내에서 다이버시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존재하는지, 이제 요소들마다 이제 그런 다이버시티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 방법으로는 컴프리헨시브한 주노믹 서베이가 이제 수행이 되었고요. 이 주노믹 서베이에 앞서서 먼저 어떤 유전체들을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을지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총 5석의 19종 이제 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많은 수가 락토바실러스에 속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락토바실러스 속은 이제 재분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 정도의 이제 재분류 논의가 있었고, 23개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속 정도로 이제 최근에 재분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NCBI나 이런 이제 텍소노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그 세부 락토바실러스 그 세부 속들을 전부 다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유전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락토바실러스는 패밀리 단위에서 수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락토바실리시에 속하는 모든 유전체들과 그 다음에 고시형 균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네 개의 속들, 락토코커스, 스트레프토코커스, 엔테로코커스, 그 다음 비피도박테리움 속에 있는 유전체들을 좀 포괄적으로 수집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수집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NCBI-LFG 데이터베이스가 이용이 되었고, 현재 존재하는 이제 공공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는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유전체는 총 35,000개 정도가 유전체가 수집이 되었는데요. 이 35,000개는 많은 수가 이 동일한 종에 대해서 여러 번씩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렙토코커스나 엔테로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패소젠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종에 대해서 이제 엄청 여러 번씩 훼손이 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주들에 의한 이런 지놈 시퀀스들에 대한 편향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종당 한 유전체씩 이제 NCBI에서 태깅을 해놓은 레프레젠테이티브 지놈이라는 그 유전체 셋을 이제 수집을 해서 글로벌 서베이의 데이터 셋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659개의 유전체가 이제 그런 글로벌 서베이를 위한 유전체 셋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현재 이제 NCBI LFG에는 이렇게 연도별로 유전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15년 정도에 이제 NGS 기법이 크게 발달을 하고 이제 확 가격이 내려가면서 등록된 유전체 수도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꾸준히 유전체 수가 많이 등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등록을 한 기관들은 이제 조지아 인스티튜트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유전체를 기탁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내에서 한 종을 선택을 했다 보니까 종내 다양성 분석은 이제 그걸로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종내 다양성 분석을 위해서 네 개의 고시형 균주 중에 네 개의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선택을 하고, 그 종에 해당하는 모든 유전체들을 다 가져다가 이 종 안에서의 다이버시티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네 개의 종은 이제 락토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럼, 그다음에 카세이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카세이바실러스 카세이, 그다음에 비피도프트레 애니멀리스 총 네 개의 종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바이오지노믹스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유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리뷰 페이퍼 하나에서 가지고 그림인데,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그 분석 유전체를 이용한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요 안전성 측면에서 두 가지, 그 다음에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안전성 측면에서는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 그리고 비룰런스 팩터, 그 중에서 엑소톡신에 관련되어 있는 헤모라이신을 유발하는 그런 엑소톡신 관련되어 있는 비룰런스 팩터들에 대한 관련된 유전자들, 그리고 기능성 측면에서는 박테리오신의 프로덕션과 관련된 유전자 클러스터, 그리고 어디션 팩터와 관련된 진들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내에서 이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이 어떤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반코마이신 레지스턴스 진에 대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레지스턴 익스펜션에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종류의 연구들도 좀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은 이제 ARG라는 SARG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리닝을 이렇게 수행을 하였고요. 먼저
그 659개의 글로벌 유전체들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총 15가지 안티바이오틱 타입에 대한 59가지 유전자들이 발견이 총 되었고요. 이 중에 이제 15가지 중에 4가지는 비교적 90% 이상의 유전체들에서 관련된 유전자들이 한 종 이상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그 저항성 유전자들은 위와는 다르게 약간 테사 스페시픽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네. 이 그림은 이제 각각의 지너스별로 이제 대표적인 16개의 지너스가 뽑혀져 그 밑에 16개의 지너스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너스들에 해당되는 유전체 중에 이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그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체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뭐 락티플란티바실러스나 엔테로코커스, 락토코커스 같은 애들이 뭐 거의 7종에 가까운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속의 유전체들은 비교적 적은 종류의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전자 레벨에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히트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해당 지너스의 유전체 중에 90% 이상이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은 거의 모든 지너스에서 90% 이상 유전체에서 발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지너스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체 중에 일부만이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이제 유전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진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지너스에서 스페시픽하게, 특정 지너스에서 스페시픽하게 발견이 되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뭐 엔테로코커스 같은 속들이 이제 엔테로코커스 같은 속에 포함되는 유전체들이 다양한 종류에 대한 다양한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4개의 이제 안티바이오틱스에 대한 것들이고, 이거는 그 지너스 스페시픽하게 나타났던 11개의 안티바이오틱스 타입에 대한 결과이고,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적은 종류의 쥐는 유전체 내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피시즈 안에서의 다이버시티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랜타롬의 이제 842개 유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10가지 안티바이오틱스 타입에 대한 20종류의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에 이제 바의 이제 높이가 한 1 정도 되고, 에러바의 높이가 이제 작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유전체들이 한 카피씩 가지고 있는 그런 안티바이오틱 레지스턴스 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은 이제 특정 유전체들에서만, 이 종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스트레인, 특정 균주들에서만 발견이 되는 그런 AR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나 테트라세노마이신 C,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가 일부 유전체들만 이 관련된 레지스턴스 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종 내에서도 상당히 다이버시티나 ARG에 대한 다이버시티가 좀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람노서스나 그 다음에 카세이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특히 테트라세노마이신이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같은 것들이 저항성 유전자들이 비교적 적은 유전자들에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비피도박테리움은 이제 그런 양상이 좀 적게 나타났고요. 비피도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비룰런스 팩터 중에서도 엑소톡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룰런스 팩터는 이제 패소젠에서는 비룰런스 팩터로 분류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프로바이오틱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베네피셜한 피처로 간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디션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면 이뮤노모듈레이터리 관련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에서는 베네피셜한 피처로 간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을 때도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는 이제 비룰런스 팩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엑소톡신, 특히 헤모라이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기 위해서 VFDB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엑소톡신 비룰런스 팩터들이 유전체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659개의 글로벌 서베이 결과이고요. 보시면은 엔테로코커스 같은 경우가
네, 엔테로코커스나 스트레프토코커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엑소톡신 관련된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유전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특히 헤모라이신3는 상당히 다양한 지너스에서 이제 보존이 되어 있거나 혹은 보존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피시스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럼이나 람보소스 카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헤모라이신3에 관련된 유전자들을 한 카피씩 유전체 내에 보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세 개의 종 내에서도 일부의 스트레인들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피드박테리움 애니말리스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유전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루란스 팩터 어떻게 이제 헤모라이신 3 같은 경우에는 진원 그 위드인 스피시즈 레벨의 다이버시티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펑셔널 어스펙트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박테리오신의 생산 능력에 대한 것들입니다. 박테리오신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을 비롯한 몇몇의 균주가 생산을 하는 안티마이크로바이올 펩타이드를 의미를 하고요. 세 가지 박테리오신 1, 2, 3의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1이랑 2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산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컨벤셔널 안티바이오틱스에 비해서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박테리오신은 이뮤노모듈레이터 이펙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박테리오신은 개별적인 한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 코딩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 즉 생합성 유전자 클러스터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오신 특정 박테리오신 생산을 하는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전자들이 한 개의 지노믹 로사이 안에 오페론과 비슷한 형태로 있는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 형태로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를 디텍션하고 그 중에서 그 박테리오신의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입니다. 전체 659개 유전체에서 1094개의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바이오센세스틴 클러스터가 RIPP를 생산을 하는 BGC로 태깅이 되었는데, 이 RIPP는 라이보소멀리 신세사이즈드 호스트 트랜슬레이셔널리 모디파이드 펩타이드의 약자로 박테리오신 1과 2가 모두 이 RIPP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RIPP에 해당하는 BGC들만 조금 더 확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RIPP like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한 83% 정도가 박테리오신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박테리오신 2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BGC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란티펩타이드나 이런 것들은 박테리오신 1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RIPP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락토바실러스나 뭐 몇몇 지너스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 박테리오신을 생산할 수 있는 BGC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이제 이 지너스에 따라서 상당히 다이버시티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셀들이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이 BGC가 해당하는 지너스의 유전체들에서 보편적으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은 이제 이 BGC를 이 박테리오신을 생산하는 능력이 이 똑같은 지너스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피시스 레벨에서 분석을 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 스피시스 안에서도 다양한 타입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 란티펩타이드 박테리오신 1의 대표적인 이제 펩타이드인데, 이 란티펩타이드를 생산하는 능력이 타입에 따라서 이 똑같은 락티플랜티바실러스 플랜타럼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인에 따라서 이 생산하는 능력이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팩터는 이제 어디션 관련된 팩터입니다. 어디션 팩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휴먼 티슈, 특히 이제 장상피 세포에 이제 부착을 하는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이 새로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셀렉션 크리테리움으로 이제 이용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파지티브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크리닝은 VFDB라는 DB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VFDB에는 313가지의 어디션과 관련되어 있는 팩터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중에서 이제 74가지가 저희의 유전체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4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유전체, 90% 이상의 유전체들에서 모두 발견이 되는 좀 글로벌한 유니버설한 팩터로 확인이 되었고, 7가지는 10% 이상, 90% 미만의 유전체들에서 발견이 되는 스페시픽한 팩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레어한 그런 팩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위에 이제 있는 4가지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버설한 그런 팩터들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있는 7가지가 이제 좀 지너스에게 지너스에서 스페시픽하게 나오거나 혹은 이제 지너스 안에서도 이제 다이버시티가 좀 큰 그런 이제 팩터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프토코커스나 뭐 이런 이제 균주들이 다양한 종류의 어디션 관련된 팩터들을 더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지너스 사이에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시스 레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요. 대부분은 스피시스 레벨에서는 큰 다이버시티가 있지는 않았지만 일부 팩터들에 대해서는 다이버시티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바이오지노믹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혹은 잠재적인 기능성에 대한 요소들을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요소들이 프로바이오틱 유전체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텍소노미 그룹 안에서도 이제 동일한 지너스 혹은 동일한 스피시스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양한 다양성들이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바이오신세틱 진 클러스터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박테리오신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근주에 따라서 이제 이 생산하는 능력에 좀 더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유전체적인 명령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신세틱 진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특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전체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신세틱 진 클러스터 중에서는 아직 명확한 프로덕트를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제 저희 연구는 이런 식으로 추가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대상 유전체 데이터를 이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합동 과제나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추가적인 유전체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대상 요소도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더 추가를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클러스터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수준의 좀 더 심층적인 수준의 추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신세틱 진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에볼루셔너리 컨저브드 진 클러스터 즉 이제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진 클러스터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약간 잘 나와 있는 그 디텍션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툴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균주에 대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분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전부 하나의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형태로 구축을 해서 따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총괄까지 구축 예정인 멀티믹스 DB에 인테그레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성이나 기능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제 정량적 평가 지표를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추후 연구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는 이제 그대로 최인물비슨 연구실에서 최인물비슨 지도하에 수행이 되었고 저희 연구실 연구들 그리고 분석을 이런 연구를 이제 지원해주고 계신 문기표 그다음에 과제 함께 수행하고 계신 이진문 그리고 고려대 세종대 무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품번담연구소 유정민입니다.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점은 박테리오신 진을 분석하셨을 때 이제 플랫폼을 이제 안티스미시로 하셨는데
혹시 다른 플랫폼을 그 베이글4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는데 혹시 안티스매시를 선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서 네, 질문드립니다. 그 저희도 그 바이오 신세틱 진 클러스터 분석에 이제 말씀하신 툴도 있고 그다음에 뭐 DPGC나 최근에 이제 안티스매시 같은 것들은 룰 베이스드 진 클러스터 디텍션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AI 기반의 그 DPGC와 같은 이제 최신 그 BGC 디텍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통합해서 같이 이용을 하는 연구도 좀 진행을 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안티스매시가 그 프로덕트가 좀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는 BGC들에 대한 그 디텍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안티스매시만을 이용한 결과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로 씨를 특별히 이렇게 차례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유전자 클러스터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이제 연구의 그 메인 이제 저거 그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은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자 클러스터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박테리오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유전자 클러스터로 접근했을 때 이제 좀 규명을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 박테리오신에 조금 발표하실 때 보니까 그 이뮤노 스티뮬러터리 이펙트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레그루터리는 아니고 스티뮬러터리 한 건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요. 네. 혹시 프로그램에서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오늘 저 발표해 주신 우리 박병혁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